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. 지금 저는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100주년 아버지께 바치는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새마을 박정희 기념, 대통령 기념사업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확인해보니까요. 4,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. 지금 4년간 투입된 예산만 해도 2,600억입니다. 그런데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수천억의 돈이 어떤 아이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하고 있는 이 현황에 4년 내내 수천억을 들이고 있고 어제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.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는 누구 어떤 특정한 대통령을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. 국민적인 어떤 그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. 총리님 생각이죠. 지금 그렇게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? 아직